자, 돌고 도는 60갑자 25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 큰 넓은 땅에 밑에 자수는 이제 보통 차가운 물인데, 우리가 이제 12지지로 따지면 쥐예요, 쥐.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에 물 먹고 있는 쥐입니다. 네, 다람쥐. 귀엽죠? 하지만 여러분들 산에 가서 다람쥐 귀엽다고 만지면 물립니다. 네, 깡 물어요, 다람쥐. 그래서 무자일주는 좀 팔자가 확 갈립니다. 뭔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 되게 눈에 확 띄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조용조용하고 막 묻혀 살고 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내가 이제 다람쥐인데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면 큰 포부를 펼쳐서 거의 곰 수준으로 나와요. 살 찌우고 막 키가 가지고. 근데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살면 그냥 다람쥐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토가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넓은 땅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광물도 있고 뭐 여기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팔 거냐? 안 파고 그냥 조용히 살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밀어붙이면 세상을 변할 만큼의 힘이 생기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면 조용조용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글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신기하네. 무자잖아요.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 짤때그 무자. 오, 영향이 있어요. 자식하고 인연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무자일주 만약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러시면 결혼을 좀 일찍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 계획을 빨리 세우시거나 해서 자녀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뭔가 안 맞으면 그 식신이라고 하는 토생금하는 그 식신이 들어오면 다 자수로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서 그 식신하고의 인연이 되게 약한 사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뭐 무자일주분 오시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자녀부터 물어봅니다. 왜냐면 자녀하고의 인연이 약해요. 뭐 아니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없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베이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자일주다 그러면 좀 빠르게 더 원활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수는 자오묘유 그네 개가 우리가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수의 도화의 기운은 좀 뭔가 약간 냉혹한, 냉철한, 차가운 이런 이미지의 도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즐겁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차갑고 냉철한. 근데 이제 웃긴 건 아까 얘기했지만 자오묘유 네 개가 있잖아요. 자수와 유금이 이제 금하고 수로 도하고, 묘목과 오화가 목화로 도한데, 이쪽은 막 따뜻하고 밝고 뭐 이런 거라면 이쪽은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건데, 자수 도화와 유금 도화의 차이가 있어요. 유금 도화는 말을 세게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이제 칼에 비수, 그러니까 마음에 비수를 박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를 주는. 그리고 약간 조각 같은 그런 외모? 아니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정교하고 정밀하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아름다움? 뭐 그런 거예요. 그 시계 같은 거막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이 유금의 도화라고 하면, 자수의 도화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드러나지 않는, 뭔가 선행을 하고도 선행을 하지 않은 척? 그런 거. 난 착하지만 착하지 않은 척?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매력? 이런 게 있어.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무자일주가 그냥 겉으로 보면 무슨 돌쇠 같아요. 이거 뭐, 얘 진짜 무슨 뭐 사랑이란 걸 아는 애야? 막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안을 보면 막 이렇게, 오, 막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와 뭔가 다르게 속이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일주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별로 없어요?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아, 근데 그런데도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깊은 산속 올달샘에 다람쥐인데 내가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되겠어. 그럼 곰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뚝심 있게 뭘 해서 바꿔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다람쥐야. 기쁜 사소울 날 쌤 다람쥐기 때문에 집에 가면 혼자 조용히 있고 뭐 혼자 이렇게 테레비 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정우성. 그리고 박세리도 있대요. 아, 박세리. 네. 두 분 다 결혼 안 하셨네. 그러네요. 무자식이네. 무자일주의 특징이네. 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식 인연이 약하셔서 앞으로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혜수도 있어요. 이분도 결혼 안 하셨네? 이분도 결혼이 쉽지 않네? 네, 이게 참 오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주가 신기해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무자일주들, 자식과 인연이 약하니까 이게 결혼도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자식과 인연이 있는데 결혼이 쉽지 않은 건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과 인연이 박하다는 건 그런 연애 관계, 애정 관계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받아주긴 다 받아줍니다. 이 사람들하고 연애를 못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너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너 난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해 라고 대답하지만 하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랑을 하는 건지 동거를 하는 건지 동료인지 뭐 직장 상사인지 뭐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난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데 난 특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지 자꾸. 그럼 그 상대방이 버틸 수가 있나요? 버티기 어렵지. 또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 뭐 그분도 뭐 자식이랑 가냐.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네. 본인의 능력은 되게 뛰어나서 뭐 고시도 세 개나 합격하고 뭐 정치인도 하신다고 막 하고 했지만 자 무자일주분이 정치하시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화가 들어와서 화라는 거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건데 아 그건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게 무자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화만 땡기면 안 돼요. 목도 같이 땡겨야 돼요. 민중의 마음이 같이 와야 돼요. 근데 목이 들어오면 무토가 깨져요. 그리고 그 목이란 건 자수 수생목 해가지고 목이 더 세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치라는 활동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받으면 그 민중들이 자꾸 날 감시할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무슨 척? 무슨 척 하는 사람인데 그게 다 까발겨지는 게 나한테 너무 미치는 일인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을 건데 어디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야 고승덕 밥 먹고 있다 와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정치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정치했을 때는 막 쫓아다니는 애들마다 그거 보고 올리고 막 이러면 자기가 그거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못 받아들여요. 못 감당해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정치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뭐 테레비 출연? 다 오케이. 그건 그냥 웃고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스토커도 있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아, 정우성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지. 김혜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찍고 거기 시사회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경호원들 둘러싸여서 집에 가면 집에 가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그 누가 뭐 파파라치가 보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무슨 척을 하고 있는지를 일거수일투족 다 까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박세리 선수가 힘든 이유는 그 아버지 하고의 사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학 양성을 위해서 뭐 그런 대회도 주최하고 또 막 그런 주목받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 또는 뭐 내가 그런 예를 들어서 서장훈처럼 그냥 뭐 그런 연애로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여장하고 나와서 무엇이든 물어보 살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랬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뭔가 발휘하고 그런 게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다 보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뭔가 치부가 막 드러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그걸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정치는 안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누가 또 댓글 달았더라고. 뭐 일주만 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일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덟 개나 되는데 두 개 가지고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성향이 있고 이 원리학 이론상 또 고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면 재밌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셔라. 지금도 무자일주 자식이 없다 무자식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걸 죽자 살자 그 밑에 댓글을 뭐 그렇게 다시고
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이제 갑자년이잖아요. 하반기는 이제 진토가 들어왔으니까 진토와 자수가 만나면 이제 신자진 수국이 돼서 물바다거든요. 물바다. 근데 이제 토국수 하니까 재성이 많아지니까 올 하반기에 돈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돈 버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뭐 아까 그런 배우분들은 뭐 더 출연할 작품들도 좀 더 보셔서 그런 거 뭐 크랭크인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을사 병호 이렇게 가면 특히 병호년이 되면 좀 쉬어야 될 거예요. 그 충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나 저기 휴양지 가셔가지고 좀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올해 돈을 좀 벌어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